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더 깊게 들어가보는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편집국의 최은길 정책팀장 모시고 시장에 조금 더 근접한 얘기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분기 증시 전망 요걸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코스피는 아주 막 쭉쭉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2900선 향해서 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보니까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래도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삼성전자도 보니까 한 8만 8천 원 이제 그 정도에서 안팎을 저 가고 있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지고요. 오늘도 그래도 뭐 아주 뭐 몇 퍼센트씩 오르는 건 아니지만 미국장에 비해서는 예. 적게 오르지만 그래도 네. 저 그동안에 뭐 박스권에 갇혀 있던 증시하고는 다른 흐름인데요. 사실 뭐 그저께에는 뭐 코스피 시총이 역대 최대치를 이제 기록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도 뭐 9만 전자, 뭐 10만 전자 그런 이제 기사들을 열심히 이제 증권 그 부 기자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추세가 얼마나 될지 이게 보니까 이제 B2 지표라고 해가지고 증권사가 이제 주식 그 매수 대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 융자 그 잔액 수치가 있는데요. 그쵸.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가서 수치를 보니까 20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게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과거에 좀 그 코로나 그때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작년에 뭐 주가 조작 있고 그랬을 때는 뭐 쭉쭉 빠졌거든요. 그렇겠죠. 20조 원 안 됐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오름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빌려서 그렇게 그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이제 점점 늘고 있고요. 있다. 특히나 이제 뭐 그 뭐 포모라고 하죠. FOMO 해서 이제 다들 좀 돈 벌어서 뭐 인증 그 하는 것도 뭐 그 웹사이트나 어디에 이제 올리고 있고 하는데 나만 이제 좀 돈이 없어서 못 버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심리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라도 빨리 이제 좀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분기 이런 시점 이런 상황이 계속 될지 그런 걸 이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대상으로 취재를 한 거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이제 뭐 관련된 내용은 뭐 3분기 전망이나 주목할 업종이나 리스크가 있는 업종이나 그리고 뭐 미국 대선 등 해외 영향이나 예. 그리고 이제 밸류업 여파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관련돼서 좀 언급한 내용도 있어가지고 네. 향후에 좀 어떻게 될지 그 내용도 같이 한번 국내외 변수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예, 사실은 뭐 특정 종목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뭐 섹터나 이런 쪽 얘기를 좀 오늘 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취재를 해보시니까 3분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질문처럼 3분기 전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그대로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그 답변은 우상향, 그리고 플러스 기운이 강하다. 그렇게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3분기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다수가 뭐 코스피 3000 이상을 보는 그런 의견들도 뭐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견도 많이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증권사에서 항상 전망하는 게 워낙 다양한 번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좀 그 꼭 맞아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최근 뭐 분위기를 보면은 좀 뭐 코스피도 쭉 오르는 상황이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 뭐 어제까지도 6거래일 연속 이제 순매수로 이제 장 마감을 한 상황이니까요. 좀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도 있으니까 뭐 지금 전망하는 게 꼭 너무 이렇게 또 이번에 틀리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견도 있지만 뭐 그래도 이번에는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왜 이렇게 오를지 보니까 세 가지 이유로 이제 요약할 수가 있던데요. 예. 첫째는 반도체가 좋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뭐 지난
그번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그때 나온 다음에 보면 영업이익이 뭐 10조가 넘어서 예상 시장 기대치를 25% 이상 예, 웃돌았거든요. 뭐한 8조 정도 생각했었으니까 많이 넘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오늘도 뭐그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주목한다, 뭐 그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오늘 리포트를 내면서.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을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 그런 이제 흐름이 좋은 흐름이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이제 기대감인데요. 그렇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외신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러 대목이 또뭐 확신이 안 된다, 뭐 그런 대목도 했지만, 제일 끌었던 워딩은 인플레이션 2%가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연준이 계속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금리가 계속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2%에 가까이 너무 갈 정도까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 시사를 해서요. 증권사 쪽에서는 오늘 아침에 쭉 관련 리포트를 많이 냈는데, 저도 뭐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표현으로 저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번 달 들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훈풍이 불 거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파월의 얘기는 2% 기존의 입장보다도 조금 더, 그러니까 금리가 목표치 2%에 더 바짝 가지 않더라도 금리를 내려야 될 수도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월은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게 지금 고용 같은 이런 지표 얘기를 지금 하는 맞습니다. 거죠. 뭐 뒷부분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현재 그러시죠. 어쨌든 경제나 어떤 그 실업률 그런 상황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물가도 좀 어느 정도 잡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반기에 좀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시장 그런 분위기가 확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그 목표가 물가 잡는 거하고 내 고용 유지하는 건데, 이제 물가보다는 고용 쪽으로 더 보겠다. 이런 예. 것들이 조금 스탠스에 조금 변화가 이제 있다 볼수 있다는 그쪽으로 이제 거군요.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이제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업 아, 기대감. 그렇죠. 예. 뭐 지난주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가 하반기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면서 뭐 세법 관련된 밸류업 3종 그 세제 혜택을 이제 발표했잖아요. 이제 법인세나 뭐 상속세,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세 관련 완화 입장을 밝히는데, 그 뒤로 보면 지난주에 이제 뭐 최근 뭐 대외 상황도 그렇지만 지난주에 발표한 이후로 쭉 수목금 모두 오름세를 좀 네. 코스피가 이제 뭐 이번 주도 그렇고요.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 맞아요. 네. 시장에서도 어떤 이런 그 밸류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업 얘기를 그럼 조금 더 해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적 기대감 외에는 사실은 따로 특별한 좀 코스피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사실 밸류업 말고는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밸류업이라는 거는 세제 세법 개정안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얽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국회 상황에서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는 그런 내용대로 갈수 있을 것이 자꾸 이제 이런 어떤 맞습니다. 리스크 얘기들이 나온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이 밸류업 세법 그 세제 혜택 3종 세트가 뭐 조특법이나 그 상증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거를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서 여당 입장 그대로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은데요. 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이런 밸류업의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주기적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장의 반응이 올것 같은데요. 사실 뭐 1월에 이제 그윤 대통령이 관련 이제 그 밸류업 얘기를 하고 관련된 이제 밸류업 추진 얘기가 나온 다음에 쭉 관련 대책이 쭉 나왔는데요. 또 네. 네. 3분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기업 가치 우수 기업에 대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고 해가지고요. 요그 밸류업 관련 프로그램 관련돼서 어떤 지수를 하나 만드는
그런 게 이제 계획이 이제 3분기 중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4분기에는 이제 시장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이제 밸류업 ETF 관련된 그런 그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밸류업 관련된 여러 뭐 금융주나 그 다양한 게 이게 뜨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ETF로 만들어서 다양한 증권사의 그 상품들이 4분기 중으로 나오게 되면 밸류업 관련된 그런 것들이 정책도 추진을 하면서 붐업을 될 거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그렇고 4분기 12월 달에 세법 개정이 돼서 내년에 또 이거를 바통을 받아서 이어가면 네. 이런 밸류업 흐름이 이어가지 않겠냐는 게 정부 계획이기 때문에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은 있는데 이런 국회에서 그거를 어떻게 가는지 그건 네. 좀 그 함께 봐야 할 부분입니다. 세제 개편안, 그다음에 밸류업 지수, 그다음에 네. 밸류업 ETF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일단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 하반기까지 내내 밸류업에 대한 이 모멘텀, 이슈를 계속해서 정부는 끌고 갈 생각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제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취재해 보시니까 3분기에 좀 주도할 만한 섹터, 업종, 뭐, 좀 관심을 가질 만한데 어디라고 그래요? 예, 그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한테 그 물어보니까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도체 주가 주도주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네. 그 실제적으로 보면 뭐 반도체가 이제 국내도 있지만 사실 뭐 서학개미라고 네, 해서 해외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이 투자하는 거를 피부로 느낀 게 예탁결제원이 최근 한 달간 네. 국내 투자자들이 어디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지 해외 주식 그 순위를 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순위를 보면은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드리면 1위는 그 엔비디아였고요. 그렇죠. 한 뭐 순매수가 한 9억 달러가 넘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화로 한 1조 한 2,7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고요. 예. 2위는 이제 반도체 이제 설계 기업 이제 브로드컴 거기는 한 3,797억 원 정도 했고요. 3위는 엔비디아 주가를 그 추종하는 그 고위험 레버리지 ETF였고요. 4위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위는 이제 대만 TSMC의 미국 주식 예탁 예. 증시 요 순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저 알만한 그런 좀 오른다는 그런 종목에 한 뭐 수조 원을 이제 매수한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만요 그런 거니까요. 그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고요. 예. 그 최근 한 달간 이제 개인들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한 5조 원 한 3천억 원 정도씩 그 순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계속 매도하고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쭉 우리나라의 그 국내 반도체주의 상승세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파는데 외국인들은 참 계속 사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러면 또 그 팁으로 반도체 외에 또 주목할 뭐 업종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용 의료 기기 관련된 이제 뭐 K 뷰티 관련 그런 그 업종, 그리고 이제 조선 업종, 그리고 그 방산 업종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K 뷰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그 관련된 이제 IPO 뭐 흥행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들이 대부분 이제 그 해양사들 이제 그 조선사들 그 실적은 꽤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주가 뭐 줄줄이 이제 오르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뭐 방산 업종은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뭐 트럼프가 되면은 더 아메리카 폴스트로 해서 더 저 그런 이제 방위비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 나와서 예. 방산 업종도 주목되는 업종으로 그 제시가 됐습니다.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지금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것과랑 별로 그렇게 큰 갭이 없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예. 뭐 K뷰티 화장품 그다음에 조선 방산 이런 쪽으로 예.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방향성이 일치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 얘기하던가요? 이런 훈풍이나 뭐 반도체나 이런 그 투자를 그럼 언제까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또 리스크가 닥치면 또 한순간에 또 그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관련된 물어보니까요. 우선은 뭐 제가 먼저 그 애널리스트들에게 뭐 일본이 37년 만에 슈퍼 엔저이고 뭐 해외 뉴스 보면 프랑스에서 뭐 예상을 깨고 좌파 연합이 뭐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유럽과 일본 뭐 다양한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취재한 애널리스트 한 분은 그 모든 거 다 마이너한 요소고. 아, 별거 아니다? 예. 그 엄청 많이 뉴스가 나오지만 투자자들 그렇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예 딱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딱 두 가지만 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와 미국의 대선 결과, 그 결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우선 이제 금리 인하부터 말씀드리면 그 앞부분에 서두에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 침체 그 관련돼서 지금 미국 연준에서 조금씩 많이 보고 있는 게 그 실업률 관련돼서 많이 보고 있는데 고용 지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이제 상원 보고에서 이제 정책적 억제를 너무 늦게 하거나 너무 적게 하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악화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고용이 좀 우려되는데 지금 실업률 관련돼서 이제 지표가 좀 중요한데요. 실업률 추이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4.01%를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4.0으로 해서 지금 시장 전망치를 이제 그 웃도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이게 그 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저도 이제 그걸 같이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지표 샴의 그 법칙의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 지표 수치가 0.43 포인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침체 기준이 어느 선까지 오면 이게 침체라고 보냐면 0.5% 포인트니까요. 0.43 포인트니까 0.07% 포인트만 좀 더 가면. 이게 이제 침체 국면으로 볼 수 있다. 많이 임박했다는 얘기네요. 예, 많이 임박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증권가에 그 미국 증권가에서는 이제 뭐 고용이나 그런 쪽에 이제 노란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표가 사실은 뭐 파월이 자꾸 고용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금리 인하가 계속 좀 딜레이 되는 데 대한 지연되는 데 대한 뭐 시장의 불만도 있고 등등등 한데.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선 리스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더 시장에 영향은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번 달에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다 보셨겠지만 바이든 트럼프의 1차 토론을 보고요. 저는 계속 그 유튜브에 떠져 있는 거를 계속 요즘에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정말 이제 바이든이 토론에 참패했다. 뭐 목소리 톤도 그렇고요. 뭐 전달력도 그렇고 뭐 메시지도 그렇고 아 그 9월 달에 이제 다시 2차 토론회가 있거든요. 과연 여기서 그걸 만회할 수 있을까? 뭐 최근 뭐 바이든이 ABC 인터뷰에서 뭐 사퇴서를 일축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제 2차 때도 그러면은 아 이게 그러면은 선거 망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워싱턴 DC는 민주당 또 좀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우려는 사실 뭐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럼에도 가장 국내 투자자를 중요한 건 만약에 진짜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내 주식 계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거냐.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관심 많으실 거예요. 그 취재해보시니까 직접적으로 어디가 타격을 좀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 이제 받는 게 가장 우선은 뭐 강달러로 가거나 아니면 무역 분쟁으로 가거나 이제 두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강달러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무역 관세를 엄청 많이 매겨서 그쪽에 대한 이제 그 달러 이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거나 그런 거를 내리다가 그게 계속 안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주식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심이 전체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그 지금 오르던 게 다시 내려가면서 박스권에 갇히면서 전반적인 주식 투자가 어렵게 될 거란 그런 전망이 많고요.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순간 일단은 저 내년 1월에 이제 그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일단 주식 투자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게 나오고 있고 네. 특히나 어떤 접촉을 얘기하기 힘든 게 트럼프가 럭비공처럼 그런 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업종이 괜찮다고 해도 네. 네. 다음 날 아침 새벽에 트위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트위터가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서 요번에 할 수도 있고 뭐 X에도 할 수도 있고 등등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 2016년 2020년 그때 그러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일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게 도대체 말씀하신 대로 저 양반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X 그다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트위터죠. 트위터에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뭔 얘기가 나오나 사실 이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거를 아마 가장 크게 했던 게 이 트럼프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얘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최 기자님이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금투세 부분, 이재명 대표 연급을 들어보면 이게 결국은 좀 폐지를 한다는 쪽인 건지 사실 명확하게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단 유예만 하자. 어제 내용만 빨리 저 평가해서 말씀 유예만 하자. 그 정도만 이렇게 운을 띄운 건데. 유예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뭐 1년인지 2년인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고 전반적으로 당론이 그걸 확정이 됐는지 그것도 지금 끝까지 그렇죠.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당시 이제 어게인 2022년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때도 이제 11월 14일 날 그 이재명 그때도 그 민주당 대표가 얘기를 한 게 그 연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그 2년 유예가 11월 달에 이제 말에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처럼 그러면 유예를 하면 2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예, 대자비처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는 한창 국회가 예산 처리하고 세법 논의하고 한 11월 말 정도 중 그 정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기국회 시작하기 전에 7월이거든요. 아, 좀 일찍 나온 거네요. 훨씬. 예, 그리고 지금 한쪽 정부 쪽에서는 7월 말에 금투세 폐지를 담은 그 세법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예까지 간 다음에 한쪽에서 이제 폐지론으로 네. 가면 더 해서 뭐 폐지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유예를 완전히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지금 증권과 CEO 분들이 저번에 그 이호표 네, 네, 원장 네. 얘기해서 했을 때는 제도 개선. 그러니까 맞아요. 완전히 예.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좀 어려운 뭐 원천징수 부분인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일단 유예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개선을 하고 가자.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2002년하고 상황하고 다른 거는 제도 개선이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같이 보면은 좀 변수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대표가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에 다시 이제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일단 대표가 되고 나서 되면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야 뭐 사실 거의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그동안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들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될 거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이제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시점은 2년 전보다는 빨라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대리 편집국의 최영길 팀장과 시장 관련된 주요 얘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